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센터를 찾은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 장병들이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공되는지 등 다양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. 이와 함께 업체가 선보인 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보고 시식해보며 군 장병들이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한편 모니터링단은 올 연말까지 군부대와 병원 등을 방문해 군 장병 급식과 피복을 체험하는 등 아들 같은 군 장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.